자, 오늘 계란 종결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시간. 하루에 달걀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가? 6탄 계란과 눈 건강. 그리고 이거를 포함한 지난 6강의를 총 통틀은 전체 달걀 마지막 결론까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가스 닥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잠깐의 요약을 하면 계란 하나의 무게는 50g이다. 그래서 두 개는 100g이고 50g, 50g, 50-50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달걀 영양 성분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개도 안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 통틀어서 4개에서 5개밖에 안 먹고 있어서 이미 많이 먹고 있지 않고요. 오늘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달걀 하나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결론으로 계란 한개 먹어야 된다, 두개 먹어야 된다 하는 거는 매일 평생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앉은 자리에서 5개 까먹었는데 괜찮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평균적으로 5개씩 평생 먹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요까지 내용 지난 시간 참조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깔고 계란과 눈 건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계란이 루테인, 제아잔틴 이런 크산토필이 많아서 황반 변성을 비롯한 그런 눈 건강에 매우 좋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요게 무슨 병인가를 보면 이제 요런 병입니다. 우리 눈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 요 뒤에 망막에 이제 맺히게 되는데 요 빛이 모이는 망막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게 황반이거든요. 또 황반이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나이가 들면서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명 3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많이 생기는 병이라서 우리나라에도 무려 2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있고요. 심지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100%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급격히 유병률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뭐 치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유전, 비만, 뭐 심혈관 질환, 흡연, 뭐 콜레스테롤, 뭐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눈이니까 과도한 빛이나 뭐 자외선 노출 이런 것들이 황반변성의 원인이 아닐까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게 나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을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란에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크산토필이 많아서 이런 황반변성을 예방을 한다. 그런 이론이 있는데 자, 그거는 사실 뭐 지금까지 제 영상 시리즈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사람한테 실험한 임상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루테인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건또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달걀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황반 색소가 뭐 증가했다 이런 거안 되고 황반 변성이 진짜 줄어야 돼요. 거기에 추가로 가능하면 긴 시간 관찰한 그런 긴 관찰 논문이나 아니면 짧더라도 임상 대조 연구, 짧은 RCT 같은 게 있어야 우리가 달걀이 진짜 눈 건강에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논문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이런 조건 전부 다 만족하는 논문을 찾아봤더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바로 2020년 호주에서 3,6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5년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먹는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아쉽게도 15년 후의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개 미만하고 한개 이상하고 이렇게 데이터밖에 없더라고요. 요 세부 데이터는 없고 어쨌든 일주일에 계란을 한개 이상 먹는 사람이 한개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는 15년 지나니까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 46% 감소했다. 무려 거의 뭐 절반이 감소했죠. 반토막이 나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확실히 예방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계란을 일주일에 한개 이하로 먹는 거는 누가 생각해봐도 이건 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계란을 일주일에 한개 이하로 먹는 사람 몇 프로인가 이걸 찾아봐도 뭐 어떤 데는 50%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거의 없다는 논문도 있고 너무 조사하는 방식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이거를 정확한 통계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대략 우리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계란찜, 계란말이 뭐 계란 후라이도 먹지만 라면에 풀어서도 넣고 뭐 빵과자 아이스크림에 은근히 또 들어있거든요. 김밥에도 들어가고 이걸 다 합쳐서 일주일에 계란 한 개도 안 먹는다. 그런 사람이 무려 4분의 1은 된다. 제가 딱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지만 제가 찾기로는 없었고 대략 추측컨대 4분의 1 정도가 일주일에 한개 미만으로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분들은 황반변성에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호주 논문에서는 달걀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역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논문을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달걀은 아니어도 엄청 그 루테인이 황반변성을 예방한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 논문에 보면 루테인이 당뇨성 망막병증도 좀 예방하는 것 같다. 심지어 뭐 근시, 백내장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제시도 이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 제아잔틴이 눈 건강에 좋은 거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황반변성에는 거의 확실하고 나머지 눈 건강에도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추후 연구들을 봐야 알겠지만 뭐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변성을 막는 원리는 다른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에 어떤 뭐 FDA 권장량 이런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루테인은 하루에 10ml 정도는 먹는 게 좋겠다. 제아잔틴은 하루에 2ml 정도는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만 봤을 때는 5에서 10ml를 권하고 있고 대략 6ml는 넘어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것 같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루테인을 1에서 2ml밖에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눈 건강 측면에서 루테인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논문에서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루테인이 저렇게 눈에 좋구나. 계란 많이 먹어야겠다. 계란에 과연 루테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자, 달걀 100g이니까 두 개죠. 달걀 두 개에 합쳐서 루테인이 288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하루에 루테인을 10ml 먹어야 되는데 0.28ml 들어있다는 거죠. 달걀 두 개를 먹어요. 자, 이게 과연 달걀이 루테인이 많은 음식이 맞나 싶은데. 근데 재밌는 거는 양상추, 파슬리, 시금치, 케일 이런 거에는 10배가 넘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달걀은 0.28mg. 자, 제아잔틴은 좀 많은 건 맞거든요. 제아잔틴이 많은데 역시 이것도 노란 파프리카에 보면 1600 마이크로그램. 파프리카에 한 6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달걀이 많은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루테인과 제아잔틴 용량을 합쳐가지고 탑10을 매겨보면 여기 탑10에 달걀은 끼지도 못합니다. 시금치, 녹두, 뭐 호박,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부 야채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논문들을 보면 달걀이 뭐 지용성이고 뭐 해서 흡수율이 다르다. 시금치 그거 많지만 우리 몸에서 루테인 흡수가 잘안 된다. 그런 또 여러 이론과 어떤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흡수에 대해서 실제 또 임상시험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요거 우리나라 교수님이 쓰셨던데. 자, 미국 보스턴에서 10명을 대상으로 시금치와 심지어 루테인을 고용량으로 포함한 특수 계란을 가지고 하루 루테인 용량 6ml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먹었어요. 뭐 9일을 먹고 10일째 검사를 해보니까 달걀은 500이고 뭐 시금치는 300이고 해서 달걀이 흡수율이 높았다 이런 논문이 있는데 달걀이 흡수율이 높다 하더라도 뭐좀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두배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루테인은 시금치에 한 3, 40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대로 보면 우리가 익힌 시금치는 생 시금치보다 심지어 루테인이 두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나물로 반 컵. 우리 딱그한끼 1인분 정도만 나물로 먹으면 루테인 10ml는 그냥 쌉 가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표에 따르면 280 마이크로라는 게 계산이 맞나 모르겠지만 달걀로 치면은 3.5kg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달걀 3kg를 먹어야지 루테인 10ml가 가능한 건데 이게 하루에 70개거든요. 그러니까 달걀 70개는 일단은 뭐 정준하 같은 분이 아니라면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달걀 70개 먹고 루테인 보충해서 눈 좋아지더라도 그 전에 뭐 혈관 막혀서 뭐 돌아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걀로 루테인을 보충하는 게 맞냐는 거죠. 흡수율이 떨어진다? 뭐 시금치 반 컵으로 안 되면 한컵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금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까 봤던 상추, 뭐 브로콜리, 뭐 녹두, 케일 이런 것도 다 같이 나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루테인 다 엄청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뭐 시금치 흡수율이 떨어지면 딴거좀더 먹으면 되는 건데 달걀로 치면은 70개를 먹어야 되고 심지어 아까 그 루테인 특수 강화 계란 그걸로 치더라도 하루에 최소 한 5개는 먹어야 되더라고요. 최소 권장량으로 계산을 해도 반면에 시금치는 루테인 10ml 채우는 게 너무 쉽고요. 그래서 달걀처럼 시금치도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그런 논문이 있나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시금치가 달걀만큼 그런 메이저한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논문이 많지가 않고 이제 황반변성까지는 아니고
11명을 대상으로 10ml 루테인 포함된 시금치 75g을 두 달간 먹었더니 황반 색소가 증가하고 시력이 증가했다. 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냉동 시금치 75g만 먹으면 하루에 루테인 10ml 채우는 거는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치로 채우면 될 일을 굳이 계란을 그 70개를 먹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결론들로 인해서 시금치나 상추 같은 게 건강기능식품보다 눈에 좋다, 영양제보다 눈 건강에 더 좋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좋은 식품 4가지를 또 모은 기사를 보니까 블루베리, 시금치, 등푸른 생선, 녹차 이렇게 4개를 꼽고 있지만 여기에 계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금치가 아까 말했던 루테인, 제아잔틴이 풍부한 거는 물론이고 또 이 시금치가 채소잖아요. 녹색 잎 채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식이 뭐 질산염이 풍부하고 이런 건강에 좋은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에 또 추가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란과 눈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아,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가 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달걀과 눈 건강에 대한 결론을 내보면 달걀이 눈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루테인, 제아잔틴 양이 너무 작고 부가적으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먹어야 되는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루테인, 제아잔틴 양도 엄청 많고 또 부가적으로도 건강한 측면이 많은 이런 시금치, 상추, 케일, 파슬리, 파프리카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달걀로 시작해서 시금치로 끝나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 그리고 사실은 시금치, 상추, 케일, 파슬리, 파프리카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질병을 먹어서 무언가 예방하려는, 보호하려는, 치료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눈 건강도 사실은 시금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3대 눈 건강 예방책 딱 설명드리면 그게 체중 감량, 금연, 자외선 블루라이트 차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하는 게 애초에 훨씬 중요하고 이게 90% 이상이고 시금치 먹고 뭐 챙겨 먹고 하는 거는 10% 미만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체중 감량, 금연, 자외선 블루라이트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오늘의 눈 건강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이 계란의 긴 여정, 지금 이 시간까지 쭉 앞에 6강의에 걸쳐서 알아봤고 이 6강의의 통합 결론, 결론의 결론의 마지막 총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계란은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A, D, B12, 뭐 셀레늄, 콜린 이런 미량 원소들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량 원소들의 또 좋은 공급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도 좋고 식후 포만감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만 요리 다 쓸 수 있고 다재다능하죠. 하지만 자, 이거는 전부 다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 계란은 고혈압, 중풍, 치매,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풍과 고혈압은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가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게 꼭 뭐 달걀은 이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가 대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반대로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 신부전, 난소암, 대장암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과반응자의 고지혈증, 여성에서의 당뇨병, 당뇨 환자에서의 심혈관 질환, 요 세 가지는 더더욱 연관성이 짙다는 거죠. 좀 더 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다 합치면 요 예방하는 효과에 비해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반적인 느낌이 결코 계란이, 달걀이 어떤 건강에 짜다리, 뭐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막 그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우리가 여길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짧게 잠깐 다른 말씀 드리면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뇌하고 좀 관련이 있고 요 네 가지가 이제 심장하고 좀 관련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느낌이 제가 이 조사를 엄청 오래 하다 보니까 달걀이 약간 뇌에는 좋고 약간 심장에는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오긴 오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다 증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걀이 뇌에는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뇌 건강을 지키려고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건강의 영양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달걀은 무작정 건강한 음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영양 섭취가 부족한 뭐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를 못하던 그런 시절이나 내지는 지역이나 나라나 뭐 국가나 그런 데라면 모르겠지만 현대 한국인이 굳이 달걀을 뭐 추가로 더 먹는 거를 권장할 만한 음식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달걀이. 그래서 지금처럼 골고루 먹는 측면에서 달걀을 먹는 거를 균형 잡힌 식단의 어떤 측면에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을 먹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보디빌딩을 하거나 노인의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 목적으로 흰자만 따로 추가로 먹는 거는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오늘 말하는 이 전체 결론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달걀 흰자만 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는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닭가슴살이나 유청 단백질과 더불어서 이 게나 흰자를 단백질 보충 목적으로 골고루 섭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한국인은 지금의 어떤 평균적인 섭취량 일주일에 4개에서 5개 정도 먹는 그 양을 그냥 유지만 하면 좋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인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한국분이나 내지는 뭐 고질적 환자 당뇨 환자들은 지금 먹는 것보다는 노른자 내지는 뭐 달걀 자체를 조금 줄이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달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뭐 이 정도까지 봤으면 그냥 세상에 있는 달걀 논문은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읽고 이제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맞춰서 안심하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도 세 줄 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